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오늘은 과연 웨이트리프팅이 유산소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산소성 훈련은 다양한 이점을 줍니다. 논문에 의하면 유산소를 꾸준히 해주면 건강상의 대부분의 문제를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스트렝스 선수들에게도 유산소성 훈련을 넣어주면 좋은데요. 심폐지구력이 좋다면 세트 간 쉬는 시간에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볼륨을 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스트렝스 선수들은 유산소를 하기는커녕 유산소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스트렝스 선수들은 적당히 무거운 무게를 고반복함으로써 유산소 운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산소와 스트렝스 훈련을 병행하면 근성장과 스트렝스 향상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논문에 의하면 유산소를 병행한 훈련이 이러한 방해 효과를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즉, 유산소가 근성장과 스트렝스 향상에 도움된다는 말이죠. 오늘 볼 연구는 총 8주간 진행되었으며 파워리프터들과 스트롱맨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유산소 트레이닝을 주 2회 실시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을 스쿼터와 데드를 1RM의 60%로 훈련하는 그룹과 사이클 스프린트를 하는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연구 결과 최대 산소 섭취량과 1RM 레그 익스텐션은 두 그룹 모두 올랐으며 스트렝스 향상도 두 그룹 모두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 스프린트를 한 그룹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쿼트나 데드를 고반복한 그룹보다 사이클 스프린트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컨디셔닝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반복 스쿼트와 데드가 방해 효과를 줄일 것인가? 그룹으로서 더 큰 스트렝스 향상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두 번째, 고반복 스쿼트와 데드가 사이클링 스프린트만큼 심폐지구력을 올려줄 것인가? 그리고 연구진들은 고반복 스쿼트 및 데드와 사이클링 스프린트는 둘 다 비슷한 수치로 유산소성 능력을 올려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최소 2년 이상 운동한 21세에서 28세 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원 상당히 유망한 파워리프터와 스트롱맨이었습니다. 이후 8명씩 나눠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한 그룹당 8명씩인 이 그룹에서 2명은 유산소를 진행시키고 다른 6명은 어떠한 유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실험자들은 주에서 2에서 5회, 7에서 8.5RPE로 1RM의 60%에서 85% 강도로 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표는 지금까지 말한 피실험자들의 정보인데요. 추가해서 AM은 스프린트를 진행한 그룹을 의미하고 SM은 스트렝스로 훈련한 그룹을 의미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YMCA 3분 테스트로 진행되었습니다. 3분간 스텝박스를 타고 얼마나 빠르게 심박수가 돌아오는지 체크했습니다. 스트렝스에 대한 측정은 1RM 익스텐션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스쿼트와 데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니 관련해서 스쿼트와 데드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오차가 생길 수 있기에 레그 익스텐션으로 스트렝스에 대한 평가를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사이클링 스프린트를 한 그룹은 주 2회 고강도 유산소 트레이닝을 진행했고 5에서 6RP로 5분간 워밍업을 한 후 8에서 9RP로 30초간 스프린트 진행, 다시 5에서 6RP로 90초간 페달링을 진행했고 마지막 페달링은 쿨다운으로 4에서 5RP로 5분간 진행했습니다. 스쿼트와 데드로 유산소를 진행한 그룹도 주 2회 실시했는데요. 하루는 스쿼트로 다른 하루는 데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스쿼트와 데드를 수행할 때 풀 스쿼트지만 피실험자가 선호하는 스탠스와 바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1RM의 60%로 워밍업을 진행했으며 8에서 9RP로 7세트간 가능한 많은 횟수를 하게끔 시켰습니다. 이후 90초간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피실험자들은 한 세트를 진행하는데 평균 16초에서 30초가 걸렸고 평균 횟수는 8에서 15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세트 때는 4에서 5RP로 5분간 트레드밀을 걷도록 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통제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연구의 결과가 큰 타당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수들이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고강도 유산소 트레이닝이 들어간 것이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전 유산소를 하는 그룹의 평균 체중은 86kg였고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그룹의 평균 체중은 100kg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전에도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그룹이 훨씬 더 높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가졌습니다. 1RM 레그 익스텐션 스트렝스는 두 그룹 모두 비슷하게 증가했는데요.
스프린트를 한 그룹은 7.2kg가 증가했고 스트렝스 훈련을 한 그룹은 6.6kg 증가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스프린트를 한 그룹에서 더 많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본 연구를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연구는 매우 현실적인 실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PT 회원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스쿼트나 데드를 시키고 스프린트를 시키고 스텝업 테스트와 레그 익스텐션으로 결과값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험의 측정을 스쿼트나 데드가 아닌 레그 익스텐션으로 실험 결과를 낸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쿼트나 데드는 훈련 프로그램 구성 중 하나였고 레그 익스텐션 테스트로 사두의 스트렝스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훈련 프로그램이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피 실험자들은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고 자신의 루틴에 유산소 훈련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연구의 결과가 추정값이지 측정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의 스트렝스를 측정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유산소성 능력을 평가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선 유산소성 생리학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고강도 유산소를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많은 양의 산소를 쓰는지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하는 것을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부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분당 키로당 산소를 밀리리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자면 6에서 7 강도일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이 제일 높은데 강도 8에서 9를 갈 수 있지만 산소가 아닌 무산소성 경로로 에너지를 활용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의 경우 위 표를 보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30에서 45, 축구선수나 유산소성 스포츠 선수는 55에서 65, 상당히 실력있는 유산소성 선수는 65 이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운동 전 두 그룹 모두 최대 산소 섭취량이 60에서 7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 최대 산소 섭취량의 추정값은 70입니다. 타 논문에 의하면 스트렝스 선수의 평균적인 최대 산소 섭취량은 50입니다. 그러니 이번 연구에 참여한 스트렝스 선수들은 평균에서 벗어난 능력 좋은 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그러니 사이클링 스프린트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유산소하는 것이 전부 스트렝스 향상에 도움됐다는 것입니다. 스트렝스 선수들이 전부 본인만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기에 실험이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슈가 있지만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닌 레그 익스텐션으로 대체되었기에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스쿼트나 데드로 유산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스프린트 사이클링이 더 유산소 능력을 키워줬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스텝박스 테스트로 스트렝스 선수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했는데요. 이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최대 산소 섭취량의 추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린트 사이클링을 한 그룹이 더 높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온 것은 초심자의 행운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운동 초기에 스트렝스와 기술 습득이 빠르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한 것은 유산소 운동을 안 하는 스트렝스 선수들이 막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니 그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쿼트와 데드를 한 그룹이 실험 진행하기 전 더 높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증가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프린트 사이클링을 한 그룹이 스쿼트와 데드를 한 그룹보다 두 배나 차이 난 것은 스프린트 사이클링이 유산소성 능력을 기르는데 더 좋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말해보자면 유산소성 능력을 기르고 싶은 스트렝스 선수라면 고반복 스쿼트와 데드보다 스프린트 사이클링을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스프린트 사이클링을 한 그룹이 더 높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스쿼트와 데드를 한 그룹과 유사한 스트렝스 향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쿼트와 데드를 하는 것보다 스프린트 사이클링을 하는 것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유리할 것입니다. 스프린트 사이클링도 물론 힘들지만 며칠만 지나면 근육통이 줄어들 것이고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스쿼트와 데드를 고반복한다면 이는 더 힘들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스프린트 사이클링을 진행한 다음 며칠이 지나서 다시 익숙해졌는지 말해주진 않지만
확실한 건 스쿼트와 데드를 고반복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링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운동입니다. 반면 스쿼트와 데드를 고반복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에 유산소 속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넣고 싶다면 스프린트 사이클링을 하자. 두 번째, 스프린트 사이클링과 스쿼트와 데드를 고반복한 것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스트렝스 향상이 있었지만 스프린트 사이클링을 한 그룹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